이제 2번 넓이 적분이다. 넓이 적분. 아까 이제 1번이 적분과 무한고수고, 제가 봐봐 넓이 적분은 똑같아요. 똑같아. 스쿨에서 배우는 내용이랑 이렇게 있으면 저 면적을 구하려면 a부터 b까지 fx 이렇게 구하면 되지? 맞죠? 예. 네. 그 다음 밑에 있으면 어떻게? 밑에 있으면, 밑에 있으면 못 알아. 못 알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하고 빼기 달면 되지. 빼기. 이해돼요? 안 돼요? 맞죠? 이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여기다가 점 하나 찍어. 이렇게 xfx면 이게 높이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fx 높이 밑변.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자, 아래에 있어. 지금 면적을 구하려면 x에 얘는 fx인데 요 길이가 높인데 저건 빼기 fx죠. 이렇게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아. 이해해야 안 해요? 뭔 선지 알겠지? 이해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죠? 자, 그러고 그러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지. 이해해? 그러면 여기 C 하면 되죠?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A부터 C죠? A부터 C까지는 마이너스 달고 적분 치고, 인테그랄 C에서 B까지는 그냥 F, DX 이렇게 적분 치시면 되겠지?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하죠? 자, 그런데 이것도 하나 알아보세요. 문제에서 이면적을 A라고 그러고 이면적을 B라고 그랬을 때, 이면적을 B라고 그랬을 때 B 빼기 A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냥 뭐 하면 돼? C에서 B까지, 그냥, 아니 A에서 B까지 그냥 적분 치면 되지. 맞아 안 맞아? 아니 왜 B에서 빼기 A 하니까 이면적에다 마이너스 난 거잖아 이 새끼가.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럼 이것도 그냥 적분 치면 그냥 빼기 A로 나올 거 아니야. 이해해야 돼. 이런 표현이 있다면 그대로 적분 치면 되겠지.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두 곡선이 이루는 면적. 뭐가 이루는 면적? 두 곡선이 이루는 면적. 짜란짜란짜란 y는 fx, 짜란짜란짜란 y는 gx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루는 면적 구하래. 이해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니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게 F에서 G 뺀게 높이지? 이해돼 안돼? 그러니 위에서 아래 거 빼서 적분 치면은 그대로 면적이 되는 거야? 이해해요 안해요? 이해하죠? 이해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짜란짜란짜란짜란 이렇게 있어.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그죠? 너가 F고 너가 G야. 이해하죠? 그럼 면적 구하라 그랬어. 면적.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A부터 요점 잡아서 C, C, F, F, 빼기 G죠, DX, 더하기, 인테그랄 C에서 B까지, G에서 F 빼서 DX. 이해하죠? 이해하지? 여기는 높이가 F에서 G 뺀 거지? 여기는 높이가 G에서 F 뺀 거란 말이야.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지? 저렇게 위에서 아래 것 빼서 적분하면 돼.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알겠죠? 자, 문제에서 A 빼기 B를 구하래. 그죠? 여기는 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여기는 뭐야? 빼기 B니까 빼기 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능하지? 그럼 빼기 B로 나오려면 아래에서 위에 거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아래에서 위에 거 빼면 F에서 G 뺀 거잖아. 이쪽은. 그죠? 그럼 여기도 F에서 G 빼는 거. 맞네? 그러니 한 방에 A에서 G까지 F 빼기 G 이렇게 써버릴 수 있겠지. 이해해요 안 해요? 그럼 이제 안 돼? 잘못했어? 맞잖아. 여기는 F잖아. F에서 G 빼서 적분 치면 A 나올 거고, 여기는 F에서 G 빼서 적분 치면 빼기 B 나올 거 아니야. 아 여기? 그냥 새겨들어 진짜. 내가 B라 하지 않았어 여기? 말할 때? G라 했어? 멋져라고. 이해했지?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넓이가 같다라는 표현이 있죠. 뭐가 같다? 넓이가 같다. 넓이가 같다. 뭐 두 가지인데 뻔해요 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면적과 이면적이 같대요. 알겠어? 그러면 뭐 하면 돼?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A부터 B까지 F 적분친 게 얼마? 0 잃어버리면 되지. 이해하죠? 그 다음에 짜란짜란짜란짜란짜란짜란.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또 이면적이 같대요. 넌 F고 넌 G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에서 G 빼서 적분친 게 0이다. 잃어버리면 되죠. 면적이 같다. 이해되지? 자, 설명은 다 했어. 설명은 다 했고, 여기 보세요. 자, 설명은 다 했고, 이거 봐. 이게 넓이 적분을 할 때는 말이야. 넓이 적분은 그래프가 있으면 그냥 그래프 관찰하시면 돼요. 그죠? 네, 근데 그래프 없으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알겠죠?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데 두 가지야. 그래프를 그리는데 미분 쳐서, 미분 쳐서 그래프를 그려야 될 때가 있고. 알겠지? 그냥 적당히. 너 양수야? 너 음수야? 구간에서 이 정도만 판단해서 그리면,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해되는데 이때는 뭐 굳이 그림까지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양수야? 어, 양수. 확인, 이거 반드시 확인은 하셔야 돼요, 얘들아.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죠? 근데 난이도가 올라가면 미분 쳐서 그려야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알겠죠? 여기서 적분을 구할 때는, 넓이 적분을 할 때는요, 머릿속에 그래프 있어야 돼요. 알겠어? 머릿속에 그래프가 있어야 돼요.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하죠?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프가 있어야 돼. 간단한 문제들이야. 그냥 너가 양수야? 너가 음수야? 구간에서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돼요. 왜? 마이너스 달고 적분 칠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해야지. 아니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지 판단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판단, 간단한 거는 이 정도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해라? 그리셔서 미분 쳐서 그려야 돼요. 알겠지? 이해돼요? 네. 양수, 음수 이런 것도 판단하고 그냥 그래프를 보면 쉽게 그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프 쉽게 그릴 수 있는 거 뭐죠? 아니 뭐 이런 문제 y는 2x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쉽게 그릴 수 있죠? 기본 그래프니까. 이해되는데 근데 복잡한 그래프인데, 복잡한 그래프인데 그때는 양수냐 음수냐 바로 판단해가지고 그냥 적분 칠 건지 바로 할 수도 있다고. 이해돼야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문제는 미분 쳐야 된다고. 그런 문제 있어요 여기. 이해하죠? 네, 다 있어요. 그냥 기본 그래프 그려서 그냥 바로 넓이 구하는 거 있고, 그냥 그래프 그리기 좋같은데 양수냐 음수냐 판단해서 그래프 적분 치는 문제 있고. 알겠어? 미분을 정확히 쳐서 그래프 경영을 정확히 판단해서 그래프 면적을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해되지? 되죠? 세 가지지. 세 가지, 세 가지. 뭐라고? 다시 정리할까 이거? 다시? 자, 세 가지. 그냥 1번 그냥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죠. 쉽게. 니네 뭐 하는 거야? LNX도 그릴 줄 알고 EX도 그릴 줄 알고, 그치?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냥 그려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복잡해. 뭐 하죠? 그래프가? 그래프가 그냥 못 그리고 복잡해. 식이 이해되는데, 그럼 뭐 한다? 그냥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서 확인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면적을 구할 수도 있고, 미분 쳐서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려서 해야 될 때도 있다고. 이해해야 하네요. 뭔 소리인지 알겠지? 되죠? 네. 자, 됐고. 자, 부피 적분 한번. 자, 보세요. 이게 뭐예요? 원뿔이에요. 알겠지? 자, 얘를 부분구조법으로 구해볼 거예요. 무슨 구조법으로? 부분구조법으로 구해볼 거야. 알겠노 모르겠노? 알겠죠? 그러면 얘를 몇 등분해요? N등분 합니다. 1등분, 2등분 해서 이렇게 N등분 되어 있죠.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하지? N등분 되어 있어요. 이해하죠? 높이를 N등분한 거야. 자, 그러면 요렇게 내리면, 그죠? 요렇게 내리면 얘는 뭐예요? 정체가? 저 직사각형으로 보이노 지금? 직사각형으로 보이죠? 근데 여기 입체로 바꿔버리면 뭔지 보여요 이제? 얘는 뭐로 만들었어요? 원기둥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해하노 안하노? 기본 도형을 원기둥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이해해야 하네.
원기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해하지? 이해하죠? 그러면 첫 번째 원기둥, 그죠? 첫 번째 리미트, 아니 뭐라 쓰지? 아씨 한번 해 그냥? 한번 해. 아 이따 문제 못 풀 것 같은데 오늘. 자 여기를 H라 그러자. 이해하죠? 그러면 저 면적 부피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h 나와야 되는 거 맞지? 맞죠? n등분 했다고. n등분 했으니까 요 한 칸 얼마지? n분의 h네? h를 n등분 했으니까 요 한 칸은 n분의 h예요. 맞아요? 그럼 얘는 얼마지? 얘는? 얘는 n분의 r이네? 이해해야 하네요. 아니 h 대 r이잖아. 그럼 얘도 h 대 r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하노?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는? 그렇지. 너 이렇게 잘해?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오이 훌륭하다 너.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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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분의 n-1의 r이죠. 이해하노 안하노? 그죠? 그리고 요 높이 뭐가 되죠? 요거? n분의 h죠? 이 새끼 뭐가 되죠? n분의 h네? 얘도 n분의 h야. 이해해야 하네요. 이해해요? 그럼 리미트 한 방에 좀 쓸게. n이 무한이가 K번째 작업 쓸 거야. K는 1부터 N까지 파이에 KR, 아니 KR이래 미친놈. 파이 뭐죠? 파이 R 제곱이죠? 어? 그러니까 N분의 KR 제곱이죠. K번째니까? 맞아 안 맞아? 이해해 안 해? N분의 R 제곱 반지름 N분의 R 제곱 N분의 2R 제곱 왜? 빛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이해하죠? N분의 얼마? N분의 H죠. 이해해노 안 하노? 이해합니까? 이해되지? 근데 여기 n-1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맞죠? 왜? 원기둥 n-1개 있죠? 아니 반지름이 n분의 r부터 n분의 n-1r이잖아. 맞죠? 원기둥 지금 눈에 보이는 거 n-1개 있는 거 보여요? 이해돼? 안 돼? 이해하죠? 자 이거를 이거야 이거 이해하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아까는 우리가 급수를 뭘로 바꿀 때, 정적분으로 바꿀 때 평면 도형이었죠? 자꾸 평면에서 한 거잖아. 그래서 면적 나오는 거였잖아. 그때 이 새끼가 뭐지?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뭐예요? 이 새끼가 뭐예요? 하, 높이였어요. 시대 컸더라.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해요? 그럼 여기서는 이게 뭐죠? 단면적이죠. 이해해야 안 해요? 단면적이지? 그죠? 단면적. 밑면적이라 써도 되고 단면적이죠. 이게 뭐가 되죠? 높이가 되죠. 그래서 쟤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단면적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적분을 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부피가 나와요. 이해해야 안 해요? 알겠어? 이해하지? 단면적의 높이를 구하면 부피가 나와요. 나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이렇게 있어서 내가 면적 설명할 때 분명히 이 소리를 했죠. 일부러 한 거야 선생님. 이거 설명 쉽게 하려고. 여기다가 x를 하나 찍으면 얘가 fx가 됐어요. 맞아 안 맞아? 저게 뭐였죠? 피적분함수 높이. 이해돼 안 돼? 인테그랄 fx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구간 A부터 B까지 치면 되죠 그냥? 네. 보이는 대로 잘 보세요. 자 짜란짜란짜란짜란 뿅뿅뿅 자 이렇게 있는데 알겠지? 여기에 이런 함수가 있어요. y는 fx라는 함수 알겠죠? 이게 지금 y예요. 눕혀놓은 거예요. 이해해 안 해? 네. 이해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에서 여기 A 10을 A? A 그냥 0이라 봐. 0 이해하죠? 여기까지? 제가 뭐냐면 요 위에 점 P가 있어요. 요 점 P가, 요 위에 점 P가 있는데, 여기는 X축의 수선해발을 내려요. 이해돼요? 그래놓고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겠대. 이해해, 안 해? 그러면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되죠. 이해돼, 안 돼?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되죠. 이해해, 안 해?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떨어지죠. 이동을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떨어져. 그럼 입체를 보여, 안 보여, 이제? 이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야 안 돼요? 뭔지 알겠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인테그랄 치고 단면적 곱하기 높이 하시면 돼요. 이해돼야 안 돼? 그럼 똑같아. 무슨 등분을 하기 때문에? N등분 할 거기 때문에 높이는 dx가 될 거예요.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해요? 이해하죠? 그죠?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절대로 패턴만 아셔도 돼요. 절대 어렵게 안 나오니까. 알겠지? 단면적 곱하기 높이에요. 인정하노? 어. 그러면 단면적만 찾으면 되지. 면적할 때 어떻게 했어요? X 찍었어요. 맞지? X 찍고 높이 Fx 찾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X 찍으세요. 이해해요 안 해요? 그럼 이 새끼는 Fx죠? 맞아 안 맞아? 그럼 단면적을 뭐가 돼요? Fx 제곱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 하면 돼요? Fx 제곱 Dx 이러시면 답이에요. 이해해요 안 해요? 뭔 말인지 알겠노? 이해해? 똑같다고 패턴 자체가. 그러니까 요거를 요런 패턴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얘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되냐 안 되냐?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자고. 여기서 또 이렇게 바꾸고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지? 됐죠? 예. 네. 자 그래서 자 얘는 적분으로 한번 바꿔봐. 바꿔볼까? 같이? 한번 해줘? 한번 해줘. 한번 해줘. 리미트 인테그랄. 리미트 인테그랄? 리미트 시그마죠? 리미트 시그마. 피적분 하면서 구조가 X로 볼까요? 인정? 어? 그럼 뭐야? N분의 R이 DX죠? N분의 R이 DX죠? 인정하노? N분의 1R, N분의 2R. 맞죠? N분의 R이 DX죠? 그러니까 N분의 R로 바꾸면 DX고 뭐 나와요? N분의 R이니까 R분의 H 하나 있어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르면 얼마예요? 1르면 1르면 0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n분의 n-1 넣어봐. n분의 n-1 그럼 뭐예요? r이네 r? 인정해요 안해요? 인정하죠? 적분합니다.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1이에요? r 들어가면 r3승이에요? 인정해야 안해? r3승이죠? 곱하기 얼마? r분의 h죠? 파이 빼먹었죠? r 하나 빼면 3분의 1 파이 r제곱 h 맞아요? 이해하죠? 대노 안 대노 이해하죠? 오케이. 자 다시 이거를 이 그림 좋아 아주. 자 짜라. 자 이렇게 있죠. 주로 좌표 평면에서 나올 거야. 저렇게 입체적용으로 안 나오고 알겠지? 좌표 평면에서 방금처럼 내가 한 거 나올 텐데 그 전에 이렇게 이제 입체적용으로 나왔어. 만약에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입체적으로 나왔어. 일단 축을 설정을 해요. 뭘 설정한다고? 축을 설정을 하세요. 이게 첫 번째야. 알겠죠? 축은 이렇게 축을 설정했어요.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죠? 자 여기가 0이고 자 축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뭐라고? 0이에요. 여기가 지금 h예요. 인정해 안 해? 인정하죠? 여기가 지금 r이죠 r? 요 길이가 r이죠 여러분? 축을 설정했어요. x라고 설정했어요. 상관없지? 이해되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축을 설정했죠? X축을 설정을 하라고. 이해되지? 그리고 축 위에 X를 찍어. 축 위에 뭘 찍어? X를 찍어. 알겠어? 그러면 병신같이 또 이런 데다가 X 찍은 정신병자 없겠죠? 이해해? 단면적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요 중간에 X를 찍어. 이해하노 안하노? 그죠? 그럼 여기에 그죠? 단면적을 구하자. 단면적이 이거지? 이해해요 안 해요? 단면적이 이거죠. 이해돼요? 자, 축에 x를 찍어. 그래서 단면적 sx를 구해요. sx 알겠지? 그런데 이 sx 주의. 저 sx는 축과 수직이어야 돼요. 반드시. 왜 그렇지? 생각을 해봐 빨리. 축과 수직이어야 되는 이유가 뭐야? 단면적이고 높이였어. 둘은 수직관계 아니야? 이해돼 안 돼? 단면적과 높이는 수직관계여야 돼요. 이해하지? 축과 수직이어야죠. 단면적은요. 그래 뭐 하면 돼요? 또 적분 치면 돼요. 끝. 적분 쳐보자. 이해하죠? 해볼게. 여기가 x죠. 요만큼이 x지 지금? 시기브레. 자 사람은 센스가 있어야 돼요. 먼스? 센스. 지워. 지워. x축. 바꿔요. 이해하죠? 바꿔. 0이야? h야. 이해하노 안하노? 그러면 이만큼 x지 이제. 그럼 여긴 뭐가 돼? x 대 세모는 h 대 r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세모는 뭐가 돼? h 분의 x r이죠.
이해해야 돼. 맞아? 그러니까 요 길이가 뭐가 돼요? h분의 xr이에요. 인정해야 돼. 인정하죠? 아까보다 이게 더 구하기 편하잖아, 얘를. 이해돼 안 돼? 그래서 타임은 0이죠? h죠? 인테그랄 0에서 h까지 뭐야? h분의 xr 맞아? 파이의 이 새끼 제곱의 dx죠. 돼요 안 돼요? 이게 단면적이지?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dx 돼요? 적분 해봅시다. 뭐 남았어요? h제곱 r제곱 파이 파이에 맞지? h제곱 r제곱 앞에 있지? 맞노! 그 다음에 r제곱이지 r제곱? 미치 뭐 무슨 소리야? x제곱이지? x제곱이죠? x제곱 적분한다? 3분의 1이 얼마예요? x3승이죠? 맞죠? 0에서 h까지 들어가죠? 파이에 h제곱에 r제곱에 3분의 1 h3승이죠? 맞아? 자 3분의 1 파이 r제곱 h 나오죠? 이해되는데 뭔지 알겠어? 이해하지? 뭐 한다고? 뭐 한다고? 저 화내는 거야 지금. 자, 뭐 한다고? 축을 설정. 알겠어? 축 위에 뭘 찍어? X를 찍어. 단면적 구해. 단면적? 단면적. 주의, 축과 수지, 적분 치면 된다고. 알겠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야, 단면적 나오니까. 단면적. 반대말 찾아봐. 단면적. 이거 갖고 아이브텍스 노리나자. 알겠죠? 어? 배터리가 없대? 어, 이거 어디 갔어? 아무래도 영상 찍어서 올려야 되겠네 또. 요즘 할 거 많아요? 빨리, 야. 충전됐지? 여기 불 들어왔나 봐봐 여기. 번개 표시 안 들어왔어? 충전되고 있는 걸 거야 아마. 꽂았잖아. 자 단면적 반대말. 야 이거 진짜 니네 나중에 진짜 머리 좋다는 노래 듣고 싶으면 이런 거 연습 좀 해. 어? 야 내가 나이가 47인데 IQ 테스트 하는 게 140 나오는 게 말이 돼? 어? 그래 안 그래?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내가 나이가 47인데 10 IQ 테스트 140이 내가 좀 내가 그거 성의껏 풀었으면 거의 한 160 나왔을 것 같아 그거. 다 풀고 25분 남았다니까? 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니네 해보라니까? 어? 하나 해봐. 반면적 반대말. 아무나 하나 해봐. 너 해봐. 해봐 아무거나. 장면적. 아 이게 80? 장면적. 장단에 그럴 줄 알았다. 시대. 아 이게 80. 한 번 더 기회 줄게. 한 번 더. 더 있어요? 존나 많거든 이 새끼야. 단면적. 자 동석이 해봐. 아 씨. 자 사영이. 빨리 해봐. 너. 쓴면적. 제가 단면적, 장면적보단 낫죠. 알겠죠? 90. 자, 수민이 해봐. 너 뭐 하냐, 근데 지금? 아니,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쓴면적이라고. 아, 쓴면적. 90. 자, 오다윤. 모르겠어? 민경이. 아, 진짜, 씨. 세은이 쓴면적. 자 안되겠다. 쓴면적 130, 장면적 120, 대답 안한 새끼들 110. 알겠죠? 자 민정아 해봐. 뭐 잘 들어. 내가 두 가지 더 해줄게. 세면적. 이게 IQ 150짜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실제 나왔던 거야 인마. 알겠죠? 세면적. 이해 못하지 지금 니네. 그죠? 너 이해했어?
솔직히 머리 좋잖아 그러니까. 너 이해했어? 너 못, 저 못했잖아 경시대표님도. 너 이해했어? 못했지? 너 했어? 이해하다는 거 들어봐 세면적. 너 이해했어? 그렇지 쟤 유명석 잘하잖아. 세면적은 쟤는 올라가죠. 너 이해 못했지? 세면적. 아, 또 한다? 160짜리에요 이거. 땡 면적. 이해하는 사람도 이건 쉽게 이해하네. 땡 면적 뭔지 알아? 내가 너 시대 아까 그 장면적 할 때부터 알아봤어. 야 단면적 달다 달다 떼다. 뭐야 병신아 네가 대가리 같은 거지. 세면적은 뭐야 세면적. 아니 막 뭘 사용해가지고 해지고 달고 막 이러잖아. 아유 진짜 이런 새끼들을 데리고 수능을 하고 있다니. 자 오랜만에 해봤네. 자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죠. 방금 했죠 이렇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맞죠?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얘 하나 들어보자. 여기 y는 4인 x가 있대. 무슨 x? 4인 x가 있대. 얘예요? 자 여기가 2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 여기 x 움직여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번에 원이래요. 이해해요 안 해요? 이렇게 원이래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원이래. 이게 어떻게 있냐? 이유명무가 입체로 보이죠? 이해하노 안하노? 색칠하면 입체로 보여. 색칠하면 이렇게 이해하지? 그죠? 그랬을 때 이렇게 무피를 구하래. 그럼 뭐하라고? 얘는 이미 축은 설정이 돼 있어요. 맞죠? 뭐만 하면 되냐가 분명히 그림도 다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X만 찍어. 알겠어? 그럼 이게 뭐가 돼? 사인 X 아니야? 맞아요? 그럼 반띵하면 2분의 사인 X네? 반지름이? 이해하죠? 그럼 단면적은 어떻게 돼요? 파이에 4분의 사인 제곱 X 곱하기 2분의 1이죠? 맞노 안 맞노? 반원이니까 이걸 0에서 어디까지? 2분의 파이까지 적분 치면 부피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면 안 하면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하지? 자, 아이씨, 좀 많을 것 같지만. 자, 5번 보세요. y는 사인 제곱 x에 코사인 x, 코사인 x래요. 알겠죠? 이게 0에서 어디까지? 2분의 파이까지 이루는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 구하래. 자, 봐봐. 얘가 이 범위에서 저 x축에 있는 면적 구하래지? 뭐하라고 첫 번째? 그래프 보라고. 알겠어? 그래프 쉽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네? 맞죠? 그럼 뭐만 판단한다고? 일단 주어진 구간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판단한다고. 양수 맞네? 이해 안 해?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냥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는 거야. 사인 제곱 x, 코사인 x, dx 인정해 안 해? 무슨 적분 치는 거야? 치환 적분 치는 거죠. 이해하면 안 하노? 이해하죠? 곱하남수 적분이네? 곱하남수 적분은 두 가지 아니야? 치환 적분, 부분 적분. 맞아요? 네, 치환 적분이죠? 미분 결과물이 곱해져 있잖아. 그럼 사인 x는 t라 놓자고. 그럼 사인 x를 t라 놓으면 0이면 0이고 2분의 파이 들어가면 1이야. 그럼 t에 코사인 x dx가 dt. 이 새끼가 그대로 dt. 쉽네. 이해해요 안 해요? 알겠지? 5번. 자 그 다음에 6번. 몇 번? 6번. 자 양의 실수 k에 대해서 y는 k의 lnx, k의 lnx, y는 x가 접한데 맞죠? 그랬을 때 얘네 둘 하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면적 구하래. 뭐하라고? 뭐하라고 세훈이? 면적 구하래. 뭐하라고? 그리라고. 그리라고. 알겠죠? y는 x는 얘지?
맞죠? Y는 K, L, X 이거죠? 이게 그리라고 제발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 이면적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이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해야 안 해요? 그럼 저 찾자? 어떻게 하면 돼? 둘이 뭐 한다고? 접한다고? 둘이 뭐 한다고? 접한다고? 두 곡선이 접한대 뭐 하래? 뭐 하래? 접점 있나 없나 보래. 접점? 없죠? 안 줬잖아. 접점 모르니까 접점 뭐 하라고? 놓고 푼다고. 이해하지? 그죠? 그러면 T는 K, L, N, T 인정? 이해되는데 이 새끼의 원점에서 그은 접선 이걸로 하지마. 이게 더 귀찮아. 알겠지? 두 곡선이 접한다를 쓰는 거야. 그러면 T 집어넣으면 같다? 미분쳐서 튀는 게 같다지?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하노? 그럼 여기서 K는 뭐 나와? T 나오죠? 그러다 집어넣어? 집어넣어서 빼면 T는 T, L, N, T야? 맞아 안 맞아? 그럼 L, N, T는 1이네? 고로 T는 얼마야? 2지? 그럼 이 자리가 2라는 거 찾았어? 맞아요? 이해하지? 여기는 X고 그럼 K도 얼마야? T가 2니까 T가 2니까 K도 얼마? K도 2잖아 C브래 맞죠? 그럼 이 자리 이제 얼마야? 이 자리 2지? 됐어? 그럼 이면적 이제 전략이 뭐야? 저면적 얘가 0이지 0? 0에서 2까지 여기서 이거 빼서 적분 치면 돼요? 안 돼요 알겠지? 안 돼요 왜 안 돼? 이렇게 되면 이면적도 나오지? 이해 안 해?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삼각형 면적 보여 안 보여? 이 삼각형 면적 보이죠? 이해해? 거기서 못 빼는 거야? 이면적 빼내는 거야? 이해하죠? 삼각형 면적은 2분의 1에 얼마? 2 곱하기 2지 2분의 1에 2 곱하기 2 아니야? 맞죠? 거기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1에서 어디까지? 그렇죠 1에서 2까지지? 이 새끼 뭐야? 2, 2, LMX죠? 인정하노 안하노? 이해하죠? 그럼 2 곱하기 LNX 적분하면 X, LNX 빼기 X야? 1에서 2까지 계산하시면 답이야 알겠어? 어? 자, 7번 양수 A에 대해서 뭐라고? A가 양수래 FX는 FX는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0에서 x까지 a-t의 2의 t승의 dt래 맞죠? 이 새끼 최대가 얼마래? 최대가 30이래 맞죠? 최대가 30이야 문제에서 y는 3의 2x랑 누구랑? x는 a랑 y는 3이랑 넓이 구하래 알겠지? 자 일단 앞에 거 먼저 생각 다 보자 이게 뭐죠? 이 새끼 정체가 뭐예요? 저 새끼 정체가 뭐야? 얘기해봐 이 새끼 정체가 뭐야?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죠 맞아 안 맞아? 면적 구하라고 이 새끼를 못 보면 안 되지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의 최대 구하래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미분쳐서 나눠라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럼 F0은 일단 0이고 맞아? 저 미분하면 뭐가 돼? F 프라임 X고 X 속 들어가면 돼? A-X에 2X인 거고 어디서 모으면 일어나? A에서 모으면 일어나? 플러스 마이너스? 아하하 여기가 최대 맞아 안 맞아? 이해돼 안 돼? 그러니 0에서 어디까지? A까지 A-T에 2에 T에 DT지 이 새끼가 지금 얼마란 얘기야? 30이다 이런 얘기죠 극대인 동시에 최대야 저 새끼가 지금 네. 이해해 안 해? 이해해? 네. 맞죠? 그럼 이거 A 구할 수 있겠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뭐야? 곱한 함수 적분이네? 네. 그럼 뭐야? 치환 적분 아니면 부분 적분인데 미분 결과물 안 보이죠? 그럼 부분 적분이야 이거 기억나지? 네. 그 뭐라고? 그 미 이해돼? 네. 적 니네 적분할 때 얘를 적적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얘를 그냥 쓰고 미분하고 미분한 새끼를 또 미분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네, 그럼 얘를 적분했지 적분하고. 그럼 또 이 새끼를 적분하고 또 그 새끼를 적분하는 거야
예. 계속 이 새끼만 적분해서 붙이는 게 아니야. 알겠죠? 혹시 몰라서. 왜 이 새끼 사인엑스로 나올 수도 있거든. 그때 다항함수하고 사인엑스는 또 성립해 이게. 부분 적분할 때 알겠어? x 제곱에 sin x 적분해봐. 미 알겠어? 이 됐죠? 적분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 x 이해해? 이 새끼 적분하면 마이너스 sin x 인정해? 이 새끼 적분하면 코사인 x 되지?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유용하지? 이해하죠? 되지? 자, 그래서 다시 2의 t승 맞아? 오맥 색깔 왜 이래? 2의 t승 맞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하면 돼요? 돼야 돼. 이해하노? 오케이. 그러면 쟤는 a-t 플러스 1이야? 이거에 2의 t승이지? 그 다음에 0에서 a네? a 집어넣으면 2의 a승? 0 집어넣으면 이거 죽어? 그럼 빼기 a, 빼기 마이너스 1, 이게 30이네? 이런 썩을, 뭔 글? 썩을. a 더하기 33. 이거 못 풀지? 그럼 저거, 저 모양이 살아있을 거야, 문제에서. 이해하지? 자, 그럼 이제 a가 얼마야? a가 어디 있는지, a가 양수인 것만 알고 어디 있는지 몰라. 그지, 이제? 못 구했잖아. 그럼 이제 해보자. 그려. 면적 구하라니까. 3의 2x 인정? 맞아 안 맞아? 자, 0 들어가면 얼마? 0 들어가면 3이지? 그럼 y는 3은 이거지? 예, 네. 그럼 y는 a는 이거죠, 이제 양수니까? 아, 2면적. 알았어. 그러면 0에서 a까지 어디서? 3의 2x? 맞아! 거기서 못 빼. 3 빼서 적분 치면 되죠.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해? 예, 위에서 아래값 빼서 적분 치면 돼요. 되지? 오케이. 그러면 적분해봐. 자, 그래서 3에 2에 a승 빼기 1 인정? 이거 적분해서 a 놓고 0 놓고 뺀 거 아니야? 이해하죠? 얘는 빼기 3에 2 인정? 그럼 3에 2에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인정? 여기 있네 그대로? 이해하노 안하노? 이게 얼마? 32? 이해하죠? 얼마? 96. 알겠느냐? 8번, 몇 번? 8번, 10번까지 할 거야. 자, 짜란짜란. 자, 여기가 y죠. 여기가 x야.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y는 2의 2x가 있네.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죠. 이 여기가 A, 여기가 B래. 맞죠? 예. 네. 자, 이게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A래. 맞냐? 예. 네. 이게 X는 1이래요. 자, 이 두 면적이 같대. 어떻게 하면 돼요? 졸라 쉽네. 맞지? 그냥 0에서 1까지 2의 2X에다가 못 빼. 이 새끼 빼는 거지? 2X 빼기 A, DX가 0 맞아? 맞지? 이거 왜 그러지? 여기서 뺐지. 그러니 여긴 이렇게 잘라버리면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빼기 A로 나오죠. 이해돼 안 돼?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서 위에서 아래까 뺐으니까 플러스 B로 나오지. 이 둘이 면제 같다며 A랑 B랑. 맞아 안 맞아? 그러니 0 되는 거죠. 접근하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9번. 몇 번? 9번. 자, 여기가 x고, 자, 여기가 y야. 맞노? 맞죠? 짜란짜란짜란짜란, 이게 y는 x의 2x승이래. 짜란짜란짜란짜란, 이게 y는 2x란다. 맞죠? 여기 요렇게 해서 여기 2가 있대요. 알겠죠? 요 면적이 small a래. 요 면적이 b래. 문제에서 뭐 구하래? b 빼기 a 구하래.
할만하지? 이제 이것도 뭐 하면 돼요? B 빼기 A잖아. 여기 빼기 A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 친 게 빼기 A 달고 나오려면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야지. 그죠? 그러니 쟤는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0에서 2까지 x에 2x에서 뭘 빼? 2x 빼면 되죠. 그럼 얘는 x-1에 2x 인정해야 돼. 이거 아까 그 미미미 쩍쩍쩍 하시면 되죠. 이해하노? 자, 10번 봅시다. 10번 좀 어렵다. 여기서 10번, 11번, 12번. 12번 좀 쉽고. 자, 10번. y는 2에 x 제곱 더하기 1이죠. 이거 분에 x에 2에 x 제곱, y는 3분의 2x. 얘네 둘이 둘러싸인 면적 구하기. 이게 다야. 이거 지금 여기 안 써있는데 수능 문제였어, 얘도. 알겠죠? 어떻게 해요? 자, 나 보세요. 자, 잘 들어. 이 둘이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리라 그랬잖아, 내가. 그리라 그랬어. 근데 이 새끼 그리려고 달려들면 미치죠? 맞아, 안 맞아? 위분 치려고 생각할 때 또 미쳐요. 맞아요? 못해요.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세요. 그, 초월함수 그래프예요. 그죠? 딱 봤던 순간, 어, 씨, 그리려더니 대충 위분 쳐도 안 되고 뭐야? 그죠? 근데 초월함수 그래프야? 이렇게 생각이 돌아온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한 거야? 알겠죠? 그럼 초월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시그널의 정역을 봐야지 음실수 전체야,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라 그랬죠? 반드시 지나는 점 찾으라 그랬어요. 0,0 지나네? 이해 안 해? 0,0 지나네? 그 다음 뭐 하라 그랬죠? 대칭성 뭐라 그랬어요? 그때 오메? 기함수네?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돼요? 원점 대칭이네요? 그래프가?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못 그리겠고. 이해해요? y는 3분의 2x는 이렇게 있죠. 그럼 저 새끼가 기함수니까 뭐 이런 식이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런데 실상은 네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여기 교점이 몇 개 있는지도 씩을 모르겠어요. 이해돼? 그런데 어쨌든 면적을 구하려면 교점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그러니 교점 구하러 달려 들어가는 거지 이제? 맞아? 분명히 그대가 가능해요.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것도 모르겠고. 얘들 아 교점이 몇 개야 씩을 해 그지? 그리고 대신에 어쨌든 이쪽 면적 구해서 이 치면 되겠군 이 생각은 가능해지죠. 이해해요 안 해요? 그래서 교점 구하러 들어갑니다. 2의 x제곱 더하기 1은 x의 2의 x제곱 인정하고 이게 3분의 2x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압축시킬 수 있죠? 원점에서 만나면 당연히 알았어요 이제. 이해돼 안 돼? 여기서 알았잖아. 이해하면 안 하노? 이해하죠? 대각선으로 곱해요. 3에 2의 x 제곱이죠? 2에 2의 x 제곱이죠? 더하기 2에요. 맞노? 이해하죠? 또 넘어오세요. 넘어오면 얼마죠? 2의 x 제곱이네? 오메? 2네? x 제곱은 뭐야? 어? ln이야? 그럼 x는 뿔마 루트 ln이죠? 이해해야 하네? 어, 당연히. 어, 여기가 일단 루트 ln이 하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교점을요. 이해해야 하네요. 그럼 결국 0에서 교점이 있으니까 이 면적 구하면 되는데 확실하게 둘 중에 하나가 위에 있죠. 이 구간에서는 교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해해야 하네. 그래서 그냥 뭐 이러면 되겠네 한 거죠. 0에서 루트 ln2까지 적분을 쳐요. 근데 누가 위에 있는지 모르겠어. 누가 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 그냥 여기서 누구를 빼요? 3분의 2x를 적분을 쳐요. 맞아?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0 나오면 답을 뭘로 바꿔버리면 돼요? 10으로 바꾸고 2로 곱해버리면 되죠. 맞아 안 맞아? 아니 계산 가능한 거니까 지금. 계산이 가능한 거 보이죠? 이거 계산 가능한 게 보이죠? 맞아 안 맞아? 보여요? 이거 계산 가능한 거? 이거 치환 적분이죠? 계산 가능한 게 보인다고. 그죠? 그러니 누가 위에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면 음수값 나와요. 알겠어요? 이해하지? 예. 그래서 계산해봅니다. 뭐 하면 되죠? 쟤는 앞에 거? 얘를요 모르나요? t로 치환하죠. 맞아? 0 들어가면 2에요? 루트 ln이 들어가면 3이죠?
이해해요 안 해요? 맞죠? 이 X 자리에 이해하노 안 하노? T죠? T죠? 맞죠? 여기다 2 곱할 거지? 2 곱할 거죠? 2 곱할 거야? 그럼 얘 요 2는 여기 넣어줘도 되죠? 요 2는 여기 나중에 여기 4로 바뀌자? 이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다시 잘 봐. 이것도 역시 뭐가 돼? 쟤는 뭐가 되죠? 쟤는 그럼 불러봐. 쟤는 T-1이죠? 맞아 안 맞아? T-1이죠? 아니죠. 미친 거죠? 못 쳤죠? 미쳤어. 그냥 T분의 1. 이게 그냥 미분 결과물이죠? DT죠. 이해해요 안 해요? 이렇게 미분하면 이렇게죠? 맞아 안 맞아? 이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루트 ln 2까지. 이해하노? 맞죠? 네. 3분의 4 X죠. 돼, 안 돼? 되죠? 그럼 이 새끼는 LNT에요, LNT? 맞아? 2에서 3이니까 LN3 빼기 LN2지? 인정. 이 새끼는 뭐예요? 3분의 2? X제곱이네? 그럼 3분의 2 LN2죠? 맞아, 안 맞아? 그럼 빼기 3분의 2 LN2죠? 이해하노, 안 하노? 맞아? 그럼 LN3이죠? 마이너스 3분의 얼마죠? 5하고? 이해해야 돼. 3분의 5 LN2지. 이거 양수파트의 음수 같아요. 빨리 보기 봐봐. 얘랑 정확히 바뀐 새끼 하나 있죠? 그럼 계산은 정확할 거니까. 이해해야 돼요. 음수죠. 이해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해하지? 다시. 못 그려. 알겠어요? 네, 못 그려. 그렇다고 뭐야? 대충 양수야 음수야? 판단도 안 돼요. 양수인 건 알겠는데 누가 위에 있냐고 판단이 안 되는 거지. 교점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어울려 있는지도 그 영역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얘의 그래프를 원점으로 다 돌아가는 거야, 선생님이. 알겠어? 정의역 잡고 반드시 진환점 잡고 대칭성 확인하고 원점 대칭! 그게 잡히는 순간 부드럽게 해결돼요. 이해해요? 안 해요? 알겠어? 그래서 어쨌든 초월함수가 나오면 머릿속에 항상 정의역, 반드시 진환점, 대칭성에 대한 생각은 반드시 가져가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대비해서. 알겠냐? 오케이, 여기까지. 끝이야.